제2공항 추진 절차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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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합의 절차 누락함 전략 환경 역량 평가 제2공항 주변 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16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예산안 통과 시에 부대조건이 제시됐었다. 예산 통과 부대조건은 공항 예정 지역 및 소음 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였다. 주민과의 합의가 전제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국회의 명령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주민과의 합의는 전혀 이루어진 게 없었다. 오히려 그동안 제2공항의 공공기지 설치가 사실로 밝혀졌고 제2공항 예정 부진에 오름 절취 문제가 새롭게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커져가고 주민들이 정부와 제주도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렸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국회의 부대조건도 무시하고 최근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농지 조사를 시작했다. 한술 더 떠 제주도 당국은 주민들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주변 지역 발전 기본 구상 용역 중간 보고 및 주민 설명회를 8월 28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뿐만 아니라 국회의 명령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제2공항 해당 부지에 들어가 있는 4개 마을이 피해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을 제외하고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 구상 용역 설명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주변 지역 발전 기본 구상 용역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불거진 제2공항 관련한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 검증과 주민 합의의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푸는 것이 급선무이다. 먼저 공군기지 설치가 사실로 밝혀졌다. 올해 3월 9일 제주를 방문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현 합참의장은 제2공항에 공군 남부 탐색 구조부대를 설치하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제2공항에 공군기지를 창설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군기지 설치가 없다고 발뺌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뻔뻔하게 공군부대 창설을 인정한 것이다. 한술 더 떠 공군 공보과장은 제2공항에 들어갈 공군기지 부지는 20만에서 30만 평밖에 안 된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비쳤다. 이 발언 내용은 3월 9일 국방뉴스에도 그대로 실림으로써 국방부의 공식 입장임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공군기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된다고 누누이 해명해왔다. 그런데 공군이 실토로 그동안 국토부와 제주도의 발언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와 제주도는 아니라고 진단에 나섰지만 정작 당사자인 국방부는 아직도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예타 결과 요약본에서는 비행 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 표면 저촉 여부 검토 결과 10개의 오름이 저촉되기 때문에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한 함의를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부지를 성산읍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환경 파괴가 최소화된다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후보지의 하나였던 정석 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제외시킨 이유도 부서오름 훼손이었고 기존 제주공항의 확장도 도두봉의 절취와 해안 매립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무려 10개 오름의 절취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환경훼손 논란을 이식한 탓인지 예타 결과 요약본에서는 이 10개의 오름 중 대수산봉만 절취하겠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이것은 결국 제2공항 사업부지가 공항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와 제주도는 또 진화에 나서서 오름 절취 계획이 없다고 항변했다.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는 항행 안전시설을 가장 낮은 등급인 CAT1을 적용하고서도 오름 절취 가능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보다 높은 등급 CAT2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하며 제2공항 예정지 서쪽 공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조차 대수산봉은 40m를 절취해야 한다고 나왔다. 이는 환경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성산읍 부지가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사전 타당성 용역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최근에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후보지를 성산읍으로 선정하게 된 근거인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와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왜냐하면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오류들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제2공항 후보지들에 대한 기상 분석에서 한 곳의 기상 자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곳의 기상 자료를 사용한 것이다. 즉, 정석 후보지의 기상 자료에서 안개 자료는 정석 비행장 자료를 사용했고 바람장 자료는 성산 기상대 자료를 사용했다. 또한 정석 비행장 안개 자료의 심각한 신뢰성 문제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 검토에 있어서 정석 비행장의 안개 자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석 비행장이 측정한 안개 일수에는 안개가 아닌 비, 눈, 바람 등의 이유로 비행기가 운항하지 못한 날까지 모두 안개 일수에 포함하고 있었다. 정석 비행장을 후보지에서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안개 일수가 많은 쪽으로 자료를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버드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항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사고 중 27%가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보고가 있다. 는 점을 볼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안전 요소이다. 그래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 기준에는 공항 반경 8km 이내에는 조류 보호구역이 금지되어 있고 우리나라 항공법 시행규칙에도 8km 이내에 조류 보호시설 또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네, 이 기준에 있어서 본다면 제2공항 예정지와 성산포 철새 도래지와 거리는 약 1.6km, 하도 철새 도래지는 7.5km에 위치해 있어 공항부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 더욱이 오름 절차에 따른 후보지 평가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었다. 정석 후보지의 경우 정석 비행장 주변 오름을 14m 절차하는 문제로 최하위점을 받은 반면 성산 후보지는 수평 표면을 유지하기 위해 10개의 오름을 절차해야 하고 오름에 100m까지 절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최고 점수로 평가를 했다. 이것 또한 정석 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점수 조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제2공항 조기 개항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전제 조건을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한 마련을 명백히 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2년 동안 온갖 문제가 불거지고 제2공항 사업 부지 결정이 조작되었다면 이는 그대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제2공항 계획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추진한다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산읍 대책위와 제2공항 도민행동은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인 조작과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진상규명을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자 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는데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허겁지겁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를 계속 끼어가고 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결국 희대의 졸속 국책사업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첫 단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와 주변지역 발전 기본 구상 용역 설명회를 중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성산읍 이장협의회를 내세워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피해 주민들을 고립시키는 작태도 중단해야 한다. 국회가 제시한 부대 조건은 분명히 공항 예정지에 지역 및 소음 피해 지역 우려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였다. 주민 협의는 피해 지역 주민이 제기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놓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갈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와 제주도는 그동안 주민들이 줄기차게 제기해온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의 문제와 의혹에 대한 검증을 응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해 나갈 경우 피해 지역의 주민과 시민사회는 사활을 건 저항에 나설 것이다.